오늘은 우리 그 대학팀들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今天是我们大学团队来唱的赞美. 확실히 대학팀들이 다릅니다. 确实大学团队不一样哦. 훨씬 활기차고 전문성도 있고 그렇네요. 非常活泼而且有专门性. 조금 자주 모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我就想着应该经常邀请他们.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편안하게 이제 기도에 중요한 축복들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我们长老应该平安的在祷告的重要的祝福里开始一切. 그냥 간혹 가다가 뭐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시간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有的时候需要一个等待的时间. 뭐 갑자기 뭐 비행기 타러 간 비행기를 기다린다든지 뭐 그런 시간이 있겠죠. 比如说我们突然需要坐飞机的话，需要等飞机. 그럴 때 좀 깊이 기도하시고요. 那个时候要进入到深层的祷告里. 또 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아무래도 오늘 하루에 대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좀 깊이 기도하시고요. 而且清晨起床之后应该整理一天的行程，那个时候也要做深层的祷告. 밤에도 여러분이 조금 일 마치면 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夜晚工作结束之后也应该借着这个进入到深层的祷告里，只靠这个祷告也很充分.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요. 저는 계속 24 기도해야 됩니다. 因为我的立场与常人稍微不一样，所以二十四小时需要常常祷告. 그래서 장로님들은 조금만 리듬 찾아도 진짜 뭔가가 나올 겁니다. 长老们只要稍微找到这个祷告的规律，真的会找到什么呢？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쉽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只要大家找到神加给的力量，很容易能够救活他人. 여러분에게 주어진 확실한 거니까. 뭐 의심 없이 은약 잡으시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려고 하는 장로님들 말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除了带着福音要帮助传道者的长老之外，谁能蒙神的祝福呢？ 그래서 조금 뭐 지역적으로 또 내 입장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有些人这地区还有我的立场做不好的人呢，应该集中的去做. 그러면 이제 한번 정확한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계속 열립니다. 只要准打开一个准确的神的门，从那之后会持续打开. 그래서 뭐 이번 목사님들만도 그런 얘기했죠. 지금 영도 가니까 뭐 교회도 없는데 뭐라. 这次我见到牧师们也对他们说. 교회당이 없어요. 去了引导地区没有教堂，也没有教堂. 어느 그 뭐 삼원 스포츠인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주일날만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有一个场所只有礼拜天才能够租用. 당장 답 얻었어요. 我立即得出一个答案. 아니 뭐 교회당 왜 필요하냐고. 为什么需要教堂呢? 당장요. 276 군데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立即在276处开展了圣经学习班.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圣经是这样记载的. 저도 30 군데 하고요. 我也是跑了30个地区.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제자 1000명이나 장소가 없어. 立即兴起了1000名的门徒. 예배당에 1000명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건 못 들어오는데. 1000명不可能进这个小教堂. 이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 밖에 천막 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所以在外面也搭这个帐篷. 걱정할 거 없습니다. 没有必要担心. 그리고 한번 응답 문 열리면요 계속 이렇게. 只要一次打开应允之门的话，持续会打开. 누가 뭐래도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은 하나님의 축복인 빛의 경제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건 틀린 겁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이것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는 다 똑같이 우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在这样的过程当中，我们一同在领受着分散的门徒的信息。 흩어진 제자들은 남은 자고 정복자지만은 현재로서는 뭡니까? 分散的门徒们是存留者，也是朝圣者，但现在怎样呢？ 순례자입니다. 是朝圣者。 물론 여러분 남은 자니까 순례자가 되겠죠. 当然因为你们是传教主，所以能够成为 앞으로 정복하겠죠. 那将来必定能征服. 흩어진 제자들은 이 부분이 더 와닿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인데 특히 복음 못 전하는 날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 있어요. 其实我们所有的人都是朝圣者，但特别是不能禁止传讲福音的国家的那些传教者们，特别处在朝圣者的立场。 그래서 순례자들은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도록
기도 전체가 딱 정리돼 있어야 돼요. 所以朝圣者为了能够超越一切，应该把祷告的全体做好整理。 순례자는 짐이 간단해야지. 뭐 그런 많으면 복잡해서 안 돼요. 朝圣者的担子应该非常轻，如果担子太多的话，就不可能行走。 순례자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체가 딱 정리돼 있어야 돼요. 朝圣者应该怎样传道？对传道的全体做好整理。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죠. 근데 순례자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那他人也是这样的，但朝圣者更加如此。 그리고 순례자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那朝圣者无论在哪里何时必须要找出三个。 답을 찾는 겁니다. 要找到答案。 순례자는 현장에 답 못 찾으면 어렵나요? 朝圣者如果在现场没有找到答案的话，会遇到苦难。 갱신입니다. 而且是更新。 모든 게 기회입니다. 一切都是机遇。 그래서 순례자는 이 부분을 찾는 눈이기 때문에. 因为朝圣者有着能够找到这些的眼目。 모든 걸 수용해야 되고 초월해야 돼요. 所以必须要包容一切，超越一切。 예, 모든 걸 수용 못하고 초월 못하면 순례자가 될 수가 없어요. 如果不能包容和超越的话，就不可能成为朝圣者。 뭐 길 가다 보면 오만 거 다 있잖아요. 我们走在路上。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应该包容和超越。 뭐 물론 신자가 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표가 안 나는데 순례자인 허드인 제자들은 표가 나버려요. 当然，所有的信徒该这样，但是一般的信徒看不出来，但朝圣者能够看出来。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所以更加应该正确的做这一点。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답을 줬잖아요. 神已经赐给了保罗答案。 그래서 순례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所以朝圣者各位首先要抓住的第一个本真。 두 번째로는 이정표입니다. 第二个是里程碑。 여러분이 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而且第三个是你们当行走的目标。 자, 이 중요하죠. 这个非常重要。 여러분의 정체성은 빌립보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你们的本证在腓立比书三章记载的非常清楚。 여러분의 과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你们的过去不是夸耀，而是踏板。 빌립보 3장 1절에 10절에 바울이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자기 거 얘기를 했습니다. 필립보서 3장 1-10절 바울은 不是 夸耀了属于自己的 而是诉说自己的。 여러분의 오늘의 정체성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你们今天的本尊是 필립보서 3장 12절。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갑니다. 为了得着基督的手所指定的而奔跑。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也没有成就什么，也没有得着什么。 여러분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你们是为了得到从上面招来得的奖赏而奔跑。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你们的未来。 빌립보 3장 21절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无论去哪里都没有关系。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你们有着使万物归服的那名。 그 이름이 언제 쓰임 받겠습니까? 那名什么时候被使用? 가장 급할 때. 在最急的时候。 여러분이 위기 처했을 때. 你们处在危机里的时候。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야. 是使万物归西的。 이 체험을 늘 하면서 가는 겁니다. 应该经常体验这。 사실 겁날 게 없죠. 所以没有必要害怕。 있습니다. 有这些。 그래서 아직 이 한 번도 체험 안 된 사람은요. 오늘 밤이라도 집중기도 한번 해보세요. 一次没有体验过这个的。 하나만. 반복 아닙니다. 집중. 这不是反复，而是集中。做看看。 좀 놀랄 겁니다. 也许会受到很大的惊讶。 우리의 이정표가 뭡니까? 我们的里程碑是什么? 이게 너무 중요해요. 这个非常重要。 많은 선교사님들 전부 다 이걸 놓치는데요. 很多宣教士还有传道者们丢失了这个。 이게 이정표입니다. 这就是里程碑。 하나님이 완전하게 알리는 장소, 일, 사람 나왔죠. 神完全指示的场所, 분명히 있습니다. 地点还有人事, 分明有的。 저는 믿음 없을 때도요. 성격적으로 함부로 못 가. 我没有信心的时候，因为我的性格也不能乱去一个地方。 좀 성격적으로 함부로 가거나 그걸 못 합니다. 我的性格也不能胡乱找一个地方去。 그러다 보니까 아이 복음 알고 나니까 너무 맞는 거 있죠, 저하고. 所以知道福音之后，反而这个方法更适合我。
있다 이정표입니다. 这些都是里程碑. 혹시 하다 뭐 못 막겠다 그게 중요한 이정표예요. 也许做的时候有的时候门被拦住这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绝对不应该丢失这个. 두란노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했어요. 进推拿奴之前先做了这个. 뭐냐 마가다르빈나도 비슷한 역사에 났죠. 兴起了在马可罗兴起的类似的神的宗旨. 여기 이정표입니다. 这就是里程碑. 항상 누려야 돼요. 要常常享受.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귀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在神看来，大家是最宝贵的人. 예,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 손치더라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다 손칩시다 그러면. 就算我们不信神. 그러면 여러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사람 살리려고 다니는데. 那你们整个全世界为了 사람의 눈으로 봐도 소중하잖아요. 在人的眼里，你们也是宝贵. 아까지가 하나님 안 믿으면 빼고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귀중한 사람들란 말이야. 先删除神的眼光，如果从人的眼光看，也是宝贵. 그럼 복음 말고는 그 사람 살 수가 없는데. 但是除了福音之外，不可能。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因为是传讲这福音的人。 그래서 이 이정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所以必须应该遵守这个里程碑。 그러면 세 가지 목표가 나옵니다. 那必定会出现三个目标。 병든 자 살려야죠. 要救活生病的人, 이게 목표입니다. 这是目标. 이 병은 의사가 좀 고치기 힘든 병이란 말이에요. 这些疾病是医生难以医好的. 그 다음에 뭡니까? 还有什么呢? 후대 살려야 됩니다. 要救活后代. 회당. 会堂.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已经定好了目标. 로마 살려야 됩니다. 要救活罗马. 로마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从属灵的角度解释罗马. 여러분 어디든지 흐름의 중심이 있습니다. 无论在哪里，流向都有中心，那就是罗马. 우리가 메카 이렇게 할 때 메카는 원래 그 어떤 장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을 쓸 때 처르는 중심을 뭐 메카 이렇게 쓰잖아요. 잘못된 말이지만 그래 쓴다고요. 比如说我们指一个中心的时候用메카这个单词虽然是错的话但是我们也使用这个单词. 그러니까 로마를 할 때 지금 현재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但提这个罗马不是指现在的罗马. 아주 237의 중심이 되는데요. 是指成为237中心的国家. 지금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现在也应该能够看到这个. 장사 잘 못하는 사람 이걸 못 봐 장사 안 돼요. 生意做得不好的人就是因为没有看好这个，所以生意做不好. 나 저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장사 되는 사람은요 이걸 잘 봐. 我过去也经常提醒，生意做得好。 이 로마를 잘 보는 겁니다. 能够看好罗马. 내가 내려 공항 가는데 보면은 그 옆에 그 메이피 돌대 죽이고 저 공항을 길 있잖아요. 거기 원래 차 못 돼요 거기에. 过去我去机场的时候有一个高速在那旁边不可以停车. 그 식당이 두 개 딱 있어. 但是正好有两家餐厅. 근데 임시로 천막을 치고 하는 식당이야. 他好像是搭了一个帐篷，只是一个한 한 집에는 뭐라 하냐? 이제 국밥, 돼지국밥을. 一家是卖猪肉汤饭的. 잘 팔립니다. 卖得非常火. 저도 몇 번 갔다 내가 가다가 차 세우고 뭐 빨리 가고 이렇게. 我也去过这几家，去过这家吃过. 사람 많아요. 生意很好. 근데 한 또 식당 그 사람 한 또 없어. 但是旁边那家餐厅的一个人也没有. 그 왜 없냐? 为什么没有呢? 그 집에 뭐 하느냐? 他们卖什么? 오리백숙해. 是一个韩式的鸭肉. 누가 그 차대는 오리백숙 먹겠어? 那时间很长很久，所以人们就. 아, 또 불쌍해서 남 가줬다니까요. 停车吃那个，我就觉得好过意不去，所以进去吃过一次. 아이고, 뭔 이 흐름을 이게 잘 봐야지. 그렇잖아요. 任何事情应该看好这个流向. 그러게 이 사람이 이게 저 바울이 본 겁니다. 로마. 保罗正是看到了这个罗马. 이 하나님 거기에 여기에 따라붙는 모든 중지자를 축복하시잖아요. 神赐福于跟从这个的所有的种植者. 똑같습니다. 一样的. 에,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겁니다. 就是你们应该参考的. 이 부분들의 특징이 전부 다 싹 다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这些部分的特征是这些都是眼睛看不见. 이러니까 잘 놓치는 거죠. 所以人们总是丢失. 눈에 보면 쉬울 건데,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이게 뭐 다른 사람 못 보는 거죠. 看得见就很容易，但是看不见. 근데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전도자도 되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你们能看得见这个，才能成为传道者，也能够做好生意. 그리고 이걸 보면 정확한 쉽게 말하면 전체로 봐버리면.
흐름을 딱 본 거죠. 如果看到了这个全体生命，看好了流向。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딱 봤다 이 말이에요. 简单讲就是看到了神做工的流向。 그래서 흩어진 자 여러분들은 기회입니다. 所以分散的门徒们是机会。 중국의 문이 닫혀 기회입니다. 中国的门被关闭了。 열리면 다 없어집니다. 如果开放的话，所有的人都会消失的。 복음이 없어져요. 福音会消失。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러시아 안 열렸을 때 그때 기회였어요. 过去俄罗斯没有开放的时候，反而是一个机会。 그래서 이 초대교회 핍박이죠. 그게 기회입니다. 所以初期教会的逼迫反而是机会。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들은 복음으로 축복받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那些国家是借着福音要蒙福的国家，所以你们在那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向神献上感谢。 초대교회에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를 살린 같이. 오늘 우리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如同初期教会的门徒拯救了世纪一样，愿神今天加给我们主的仆人力。 완전히 불가능했지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虽然完全不可能，但是靠着完全的福音保守他们的神呢，愿神也保守他们。 지구상에 복음 막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愿地上所有拦住福音的人都能够归服这个光，愿神赐福于他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